와야 돼요. 시간이 중간고사 때하고 차원이 틀리게 부족해요. 즉 앞장 풀고 뒷장은 아예 손도 못 대는 경우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앞장 딱 풀고 뒷장은 100지. 점수는 30점대. 허다예요. 요번 시험 범위가 그런 단원이에요. 연습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야 되는 단원이에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막상 진짜 해보니까 그렇죠? 맞죠? 한 장 넘겨. 자, 그거 집에서 다시 풀어보세요. 됐죠? 이거 안 되면 끝장이에요. 됐죠? 자, 다음 대칭형 연립방정식 풀이. 자, 제미터 특수형이라고 아까 전에 적어줬던 거 있죠? 그것이 대칭형이에요. 잘 보세요. 자, 1번부터 풀어줄게요. 자, 어차피 내가 대칭형이라고 해봐야 너네가 기억이 안 날 거니까 그냥 원래 푸는 대로 그냥 할게. 잘 들어. 여기 책에 있는 풀이하고 완전히 틀리니까 잘 들어. 됐지? 어차피 하나의 문자로만 만든다는 생각만 하면 돼. 하나의 문자로. 자, Y는 3-X. 괜찮아? 그대로 집어넣어. 그러면 X에 3-X 얘 넘어와. 마이너스 2는 0.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인수분해.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빨리빨리 나와야 돼. X는 2 그 다음 이 정도 속도가 안 나오면 안 돼요. 이 정도 속도 안 나오면 시간 내에 못 풀어요. 알았습니까? 자, X가 2든가 X가 1이에요. X가 2예요. Y는 몇입니까? 2 집어넣으면 1이죠. 자, X가 1이에요. Y는 몇 나와요? 2. 이렇게 해서 두 쌍 끝. 금방 끝나버리죠. 이해 가십니까? 이게 이 정도 속도 안 나오면 안 돼요. 2번.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놈은 34. 자, 다음에 X 곱하기 Y는 15. 자, 잘 보세요.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얘. 왜 그러냐면, 이거 뭐 한 문자로 만들어서 여기다 대입하기도 어렵죠. 루트가 나와서. 맞죠? 잘 들으세요. 대칭형 풀이. 필기합니다. X 플러스 Y를 A로 치환하고요. X 곱하기 Y를 B로 치환해서 풉니다. 이걸 써. 이게 대칭형 풀이에요. 지금 니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대칭형이에요, 무조건. 알았습니까? 지금 이거 이차함수고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죠. 여기가 0이 아니니까 인수분해 안 되죠. 상수함수고 안 돼요. 숫자가 엄청나게 커져버리죠. 알았습니까? 대칭형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걸 구분해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구하는지 잘 보세요. 내가 x 플러스 y하고 xy를 치환한다고 했으니까 x 플러스 y를 만드셔야 돼요. 곱셈 공식.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는 몇이에요? 15. 아, 예, 34. 여기까지 이해 가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안 가요? 여기까지 가요? 됐죠? 자, 그럼 뭔 짓거리 할 수 있냐면, 잘 봐라. 요것이 a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됩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는 뭡니까? B네요. 자, 2B. 그 다음에 했더니 몇이에요? 34.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X 곱하기 Y 뭐라고 치환했어요? B. 그래서 B는 몇이래요? 15. 여기까지 이해 가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안 가요? 됐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죠? 이 15를 여기다 대입하세요.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30은 34. 괜찮니? 그러면 A의 제곱이라는 놈은 4. 괜찮니? 맞아요? 아, 64인가요? 자, 그래서 A값은 두 개가 나오는데 뭐 뿔마 8.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A가 뿔마 8. 즉 A가 8이면 B는 몇 나와요? A가 8이 B는 여전히 15지. 맞아요? 됐죠? A가 마이너스 8이고 B가 몇일 수도 있어요? 그냥 15죠. B는 맨날 15지 않습니까? 이해가시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 두 개 엮였으면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잘 봐라. A가 뭐였어?
X 플러스 Y였지. 는 8. 여기까지 이해가? 자, B가 뭐였어? X 곱하기 Y. 이게 몇이야? 15. 요거 한 쌍. 자, 다음에. 요거는 A가 몇이야? X 플러스 Y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8. B는 뭐야? X 곱하기 Y는 15. 너네 요거 푸는 방법 여기서 배웠죠? 맞잖아요. 이거 Y는 8-X에서 요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맞아요? 요거는 Y는 뭐예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랑 푼 거 이제는 똑같죠? 즉 시험 문제를 내면 얘를 내죠. 얘 안 내요. 여기서 그 풀이가 나오잖아요. 시간은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알았습니까? 엄청나게 오래 걸리죠. 이해 가시나? 됐습니까? 네.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1, 2번 문제를 풀어주었습니다. 자, 거기에는 1, 2번 문제를 지금 니들이 빨리 또 해보시는데, 자, 대칭형인지는 어떻게 알아보시면 되냐면, X랑 Y랑 뒤집어서 써도 원래 식하고 똑같으면 대칭형이에요. 즉, 봐. 여기다 Y 쓰고 여기다 X 써봐. 원래 식하고 똑같아 틀려. 여기다가 Y 쓰고 여기다 X 써봐. 원래 식하고 똑같아 틀려. 그럼 대칭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죠? 자, 209번에 있는 1, 2번 시작. 시간이 얼마 안 걸려야 된다. 빨리 풀어라. 한 문제가 5분이 넘어가서는 안 돼. 6월 6일 같은 경우에선 부등식이 나갈 거예요. 그날 못 오면요. 부등식은 독학이에요. 정확하게 11시에 스타트 할 겁니다. 어떤 거? 진짜 귀여워. 몰라요, 귀여워. 이거 한 거야, 이거? 네. 이거 왜 0이야? 10이지. 아. 이번에 시간 장난 아니게 부족하겠지? 예. 깜짝 놀랄 거다. 한 반에 한 20명 올 거다, 이번엔. 나 어떻게 앞장밖에 못 풀었어. 너네 이번에 내가 좀 과도하리만큼 숙제가 많이 나갈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 정도로 연습을 많이 시킬 거예요. 너네 이거 다 가지고 있죠?
아니요. 아직 안 줬어요? 이거 나눠줄 거예요, 이제 곧. 아니에요. 너네 이거 내가 하루 만에 풀라고 이런 식으로 숙제 내줄 거예요. 밤 새도 숙제 못 할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해요? 이거를 두 개 구했는데. 어떤 거? 뭔 소리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아니 여기서 집어넣지. 네. 뭐 Y값 나올 거 아니야. 이거 마이너스 곱해기 이런 게 어딨어. Y의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은 0. 3, 1. 무조건 제곱의 개수 1로 만들어. 이거 중딩도 하는데. 아. 이거 Y값은 3이거나 Y가 1이다. 맞아? 네. Y가 3이면 X는 몇이야? 관계식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있잖아. 네. Y 3 집어넣어. 예. 1 집어넣어. 3. 끝. 여기 있는 거 다시. 아하.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네 개 나올 수도 있고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할 수가 없어. 맞지? 이게 그 다음에 뭔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지. 이때가 대칭형이라고. x y 바꿨어도 원래 식하고 똑같지. 그럼 이놈을 그때는 항상 대칭형이 아닐까 이걸 의심해. 괜찮아? 네. 이것도 이거 플러스 얘가? 어, x 플러스 y를 a로 x y를 b로 치환해서 계속 어떤가? 아무것도 안 되지 뺐는데. 그지? 이거 대칭 대칭형이야. XY 바꿨어도 원래 식하고 똑같지. 그럼 이거 곱셈 공식 변형할 수 있지. 이거 뭐가 돼? X 플러스 Y 제곱. 옳지 옳지. 이렇게 했어? 그럼 이걸 A로 치환해버려. A 제곱이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B? 너 잘한다 얘. A. 응.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A제곱. 응. 마이너스 B는? 그렇지. 둘이 빼버려. 날려가지. 빼버려. 마이너스 B 플러스 A는 1. A는 몇이야? A는 B 플러스? A는 B 플러스 1로 하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B값 나오겠네. 그래도 준비해가지고. 혹시 2번이 안 나오냐? 네. 야. 이번에 왜 4개가 나오지? 내가 나 답은 4개가 아니야? 4개가 나왔는데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잘못 계산한 거야. 무조건 뿔말을 안 붙였거나 뭔가. 아, 그래요? 자, 2번 문제는 잠깐 한번 볼게요, 내가. 일단은 이거 여기다 y 쓰고 여기다 x 쓰고 여기다 y 쓰고 x 써도 원래 식하고 똑같죠? 여기다 y 쓰고 x 쓰고 y 쓰고 x 쓰고 이렇게 뒤집어 써도 똑같죠? 그럼 대칭형이에요. 그럼 대번에 니네가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요 놈을 갖다 a 플러스 b, a 플러스 a 플러스 아, 자 x 플러스 y를 a로 치환하세요. x y를 b로 치환하세요. 그럼 요 놈 계산하시면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 y, 그다음 플러스 x 플러스 y는 2. 여기까지 나이스. 네. 자 다음에 요놈 변형하면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 있을 건데 플러스 xy 있으니까 마이너스 xy 는 1. 여기까지 이해가? 여기까지 이해 가니? 됐지? 자 진짜 이해 가셔야 돼요. 요거는 a요. 자 그러면 요거는 a의 제곱 요것도 a요. 그 다음 플러스 a 마이너스 2b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요 a의 제곱 마이너스 b는 1이요. 자 그 다음에 천천히 풀어. 차근차근. 그래도 빨리 풀어져. 그게 더 빨라.
여기서 빼서 A야. 여기서 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B야. 요거는 1이야. 그럼 A는 몇이야? B 플러스 1이야. 괜찮아? 됐지? 이거 둘 중에 하나 아무데나 집어넣어. A값 구해야 되니까. 맞지?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을게. A 대신에 집어넣었어. 그러면 몇 대? B 플러스 1이야. 전체 제곱이야. 마이너스 B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넘겨. 여기까지 괜찮니? 예. 그러면 B제곱 그 다음에 2B니까 빼서 플러스 B가 나올 거고 1이고 날라가서 없어지거든 0이야. 그럼 B로 묶었어. 그럼 여기는 B 플러스 1은 0이야. 그래서 B값이 두 개가 나올 거야. 0이거나 B는 몇이거나 마이너스 1이고. 그럼 B가 0이야. 우리 관계식은 여기 있어 없어? 있어. B가 0이면 A는 몇이야? 1이야? 맞죠? 이거 B가 마이너스 1이야. A는 몇이야? 0이야? 아, 이 말은 뭐야? 이 말은. 자, A가 X 플러스 Y니까 X 플러스 Y가 1이야. B는 X 곱하기 Y니까 몇이야? 0이야. 됐죠? 이거는 뭐야? X 플러스 Y가, X 플러스 Y가 0이야. 다음에 얘는 X 곱하기 Y가 몇이야? 마이너스 1이야. 만약에 니네가 이런 문제를 많이 접해봤지? 그러면은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는지 알려줄게. 애들 여기다가 이거 한 문자로 해서 대입할 때 너네는 뭐 할 수 있는지 알아? 뭐야? 곱해서 0이고 더해서 1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X가 몇이고 몇이었대? 2고. 맞지? 아,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되니까. X가 1이고 Y가 0이어도 되는 거냐? 맞아요? 그러면 X가 0이고 Y가 1이어도 되는 거야? 이 둘 중에 두 가지밖에 없죠? 바로 구해버리잖아. 인수분해 구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맞죠? 그럼 더해서 0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1 돼. 그럼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 맞아? 0, 아니요. 맞아요? 네, 네.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끝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니네가 빨리 푸는 길은 딱 하나예요.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적응력 높이셔야 돼요. 이번 시험 대비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오늘 이거 프린트 나눠줄 건데요. 이거 숙제 오늘부터 나갈 거예요. 오늘부터 미리 나갈 거예요. 왜냐면 너네 이거 하루 만에 다 풀라고 하면 절대 못 풀 거 아니야. 맞죠? 아마 수요일까지 해와야 될 겁니다. 많이 맞습니다. 일단 분명히 말하지만 성적이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중간고사 이어서 중간고사 잘 본 사람은 이어서 잘 봐가지고 반드시 1등급을 찍으셔야 되고요. 중간고사 망친 사람들은 기말고사 때 올려가지고 반드시 2등급 이내로 만드셔야 됩니다. 중간 맞춰서 기말 합쳐서 나와요. 1등급 맞으면 1등급이에요? 아니요. 점수가 몇 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너네가 중간고사 때 35점이 평균이 나왔대요. 학교 평균이. 학교 평균 35점이면요. 예, 네, 기말고사는요. 20점대예요. 우리 학교 평균이 35라고요? 누가 그러네? 35점이래네. 어? 언제? 학교 평균 35점이래. 40점대가 몇 등급 나왔니? 몇 등 나왔니? 5등급인데요. 몇 등 나왔니? 50점대야? 아니, 저 49점 몇이 나오는데. 등급이 뭔지 어떻게 알아, 네가? 그거 주던데? 그거 뭐? 등급? 네. 그러면 40점대겠네, 평균. 40점대예요? 40점대겠네. 누가 35점이라고 했지? 어디? 자. 카드로 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1등급 2등급 아니면 수시는 없습니다. 알았죠? 목숨 걸고 하십시오. 대체 1, 2등급 아니면 수시는 없어요. 자,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거다 줄거. 오직 한 쌍. 오직 한 쌍. 완전제곱식. 되는 조건, 판별식은요. 요런 스토리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Y가 K입니다. 다음에 마이너스 Y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EXY, 그 다음에 는 3. 22번과 23번은요, 이렇게 네모 팍 쳐온 다음에 거기다 써놓으세요. 유형암기라고. 22와 23. 그 유형은요,
시험 거의 출제율 100일. 됐죠? 자, 두 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일단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한 문자로 만들라는 얘기요. 맞죠? 당연히 여기 있는 X를 바꿔주는 게 편하겠죠? 만약에 Y는 어쩌고저쩌고 하면 두 개나 집어넣어야 되잖아. 이해 가냐? 자, 만약에 여기다 X는 K-Y 이렇게 딱 때려버리면 요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X. 이해 가야?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Y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에다가 K-Y의 Y는, 요 마이너스 3까지 넘길게. 됐어요? 여기서 만족하는 Y가 한 개 나와야 되지. 그래야지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X도 한 개 나오지. 그래야지만 오직 한 쌍인 거 맞아 안 맞아. 이해 가냐? 얘가 뭐가 돼줘야 돼요? 완제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요? 즉 요놈의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스토리예요. 여기까지 필기 좀 해놓으시죠. 나중에 이거 기억 하나도 안 나요. 말끔하게 잊어먹어요. 깔끔해져요.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 특히 시험지 봤을 때 이거는 뭐지? 이런 형식이 벌어져요. 이게 뭔지 보긴 봤는데 잘 몰라요. 이번에 기필코 등급 만드셔야 됩니다. 이번에 등급 못 만들면 2학기 때 개고생합니다. 2학기 때 둘 다 1등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1학년 총 평균 등급 2등급이 찍어져야 돼요. 이번 시험 못 보면 두 번, 2학기 때 볼 두 번 시험에 1, 2를 찍으셔야 돼요. 1도 그냥 1이 아니에요. 초특급 1이어야 돼요. 전교 10등 안에 두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2등급이 찍어져요. 점점점 밀리면 밀릴수록 니네가 해야 될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서 수시로 가셔야 돼요. 기필코 가셔야 돼요. 너네가 공부만 잘해보세요. 희한한 대학들 많아요. 농협대학이라고 들어봤냐? 농협대학이라고? 이거 골 때리는데 얘 농협대. 농협 100%. 은행. 농협 같은 경우, 농협대학 같은 경우가 뭐냐면은 거의 경희대급이에요. 경희대급이고 농협대를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일단은 그 은행 중에서 가장 탄탄하고 제일 큰 기업이 농협이에요. 농협 없는 지역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서울은행 같은 경우는 없는데 되게 많죠? 신한은행 없는데 많죠? 그거 봐, 많잖아. 많아요. 없는데. 너 저기 쭉 내려가서 대구 가봐. 대구은행 있지, 신한은행 없어. 없어. 지방에는 없는 도. 신한은행은 지방에는 없어요. 근데 농협은 다 있어요. 서울 다 있어요. 로또 당첨금은 어디서 줘요? 농협에서 줘요. 이해 가십니까? 네? 아니요. 농협에서 줘요. 네. 농협에서 줍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가죠? 농협대학 같은 경우가 뭐냐면요. 경희대급의 수준인데, 요번에 내가 몰랐었는데, 요번에 그 졸업생 중에서 한 명이 기계 경희대 갈 줄 알았는데, 농협대 갔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그냥 은행 직원 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농협이 가장 연봉이 세거든요. 그래서 농협대학을 진학을 했어요. 농협대학 같은 경우가 내가 알아보니까 농협에 100% 취업되고, 농협대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 호봉제가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들어가도 일반 대학교 졸업한 애들보다 월급이 세요. 인서울이 되죠? 이거요? 아니요. 인서울 아니에요. 네, 농협대. 지방이에요? 아니, 지방도 아니에요. 여기서 가까워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농협대라는 데도 있고요. 별의별 대학이 많아요. 여기는 취업은 100%예요. 무조건 취업이에요. 3학년 때인가? 농협으로 취업 나가요. 좋다. 취업 나가서 거기서 실무 배워요. 끝이에요. 은행 빵빵한데요. 에어컨?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공부를 잘하면은요, 여러 가지를 갖다가 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공부를 못하면요, 여학생들은 생각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시집. 끝이에요. 좋텐다.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꿈이 어떻게 알았지? 꿈이 시집인걸? 저 새끼 되게 좋아한다. 됐죠? 이렇게 책상에 딱 그런 거 아니야? 목표? 좋은데 시집 가자. 이거 아니야? 됐죠? 좋은데 가야죠.
됐죠? 자, 이놈이 완전 제곱식 돼야 되니까 판별식 0이어야 되는데 이놈이 해피림은 짝수네요. 4분의 D. 짝수 공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 3, 3은 9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9 되네요. 는 0. K의 제곱은 몇이에요? 9. 그래서 K값은 몇 나와요? 얼마? 쉽죠? K값의 합을 구하래요. 0. 나이스. 자, 다음에 23번 문제. 실근을 가실 때 이거는 선생님 푸는 거 보고 유용암기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0 아니에요? 뭘요? 저 실근 하나 맞으니까. 아닌가? 이건 뭐지? 어떤 거? 저 풀면 어차피 풀면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답이 0 아니에요? 다른 문제는? 아닌가 봐요. 이게 인수분해 될 수도 있어. 아, 진짜요? 어. 네. 나 뭐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되게 대단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 멘탈 붕괴를 시켜버리면. 자, 다음에 연립방정식 x 플러스 y라는 놈이 자 2예요. 그 다음에 x 곱하기 y가 a 제곱이에요.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이런 문제 나오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즉 2차 방정식을 작성한다. 잘 들으세요. 이거를 두 군의 합으로 보세요. 이것을 두 군의 곱으로 보세요. 이 두 개로 2차 방정식을 하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낼, 름. 날았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T제곱. T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왜 T를 썼죠? X가 있어서. 그쵸. 선생님, 저는 여기다가 A 쓰고 싶어요. 상관없어요. B 쓰고 싶어요. 상관없어요. C? 상관없어요. D는? 돼요. 상관없어요. E? 돼요. F? 돼요. Z? 돼요. 알았습니까? 별?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두 군에 뭐 들어가? 그래서 몇이? A, 플러스 나이스. 두 군에 합. 아. T? 여기 뭐 들어가? A 제곱. A 제곱. 2차 방식 작성을 이렇게 하라고. 그 다음에 이놈이 뭘 갔는데? 거기 써 있는데? 뭔 근을 갔는데? 실근을 갔는데, 실근. 실근을 가지면은 판별식이 뭐여야 돼? 0보다 크거나, 나이스. 그러면 이 새끼 판별식을 낼름 한번 후려보는 그런 시스템을 합니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 AC. 0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니? 괜찮니? 안 괜찮니? 그럼 괜찮으면은 너네들 잘 기억해라. A제곱 있고 여기서 선생님 요거는 3A제곱이 될 거예요. 둘이 곱해서 2 곱할 거니까 플러스 4A가 될 거예요. 뒤에 거 제곱해서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최고차항의 계수 음수면 안 돼. 절대. 법으로 금지돼 있어. 알았어? 최고차항의 계수 법으로 금지돼 있어? 안 금지돼 있어? 금지돼 있어. 음수면 돼? 안 돼? 네. 안 돼요. 이거는 거의 이거 음수돼 있으면은 이거는 징역 3년이에요. 자, 양변에 뭘 곱해요? 마이너스. 3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부등방향은? 왜? 음수로 나눴으니까. 왜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 3, 1. 2. 맞불? 오. 3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0보다 작거나? 같대. 사이값 가장자리. 사이값. 배웠지? 네. 배웠지? 네. 모르겠다. 손들어, 빨리. 뭐? 까먹었어. 아유, 그럼 여기다 잠깐 줄게요. 사이값과 가장자리. 그거 써? 모르는 사람, 까먹은 사람 없어. 웃긴 놈들이야, 이 새끼. 뭐 가르치면 무조건 까먹어. 여기 부동식 이렇게 인수분해 했는데, 이렇게 0부터 작다가 나오지?
그럼 이렇게 딱 그려봐 이거. 읽어봐 글씨 읽어봐 이거. 뭐야? 4. 4의 값이야. 이렇게 그려봐. 어 이거 글씨 읽을 줄 알아? 뭐야 이거? 가장자리. 이게 뭔 소리일까? 요 놈 2지 0 되려면 요 놈은 3. 요 사이로 들어가면 된다고. 괜찮아? 그럼 여기는 2지 여기 3이지. 누가 커? 3이 커 2가 커? 큰 것보다 크고 또는 작은 것보다 작다. 이건 암기예요. 어차피 부등식 때 또 나와요. 갖다 풀지 않아도 돼요? 아니 여기 갖다 있으면 갖다 하시고요. 나이스? 나이스.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이제. 이거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까먹으면 큰일 나. 됐어요? 수경 왜 입 벌렸어? 배고파? 아니야? 왜 입 벌렸지?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니야? 아유. 수경 이제 공부하려고? 네. 갑자기? 네. 원래 공부는 그렇게 갑자기 하는 거예요. 됐죠? 자, 봅시다. 여기 0 되려면 몇이?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는 몇이? 2. 합창분이야? 잘한다. 자. 그럼 여기 싹쓰면 이거 사이값이에요? 가장자리에? 사이값. 어떤 게 큰 새끼야? 이 작은 애기고 사이에 쏙 들어가시면 돼요. 등어 있으면 등어 들어줘. 사이값 사이값. 아니 갖다 보시. 그럼요. 여기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오는 거예요. 여기 없으면 빠지고요. 나이스? 답이야. 언더더시. 네. 자 다음에 210하고 211 보여요? 안 보여요? 여거 뒤에 있는 거 살짝쿵 하나 배우고 나서 갈게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래 또 참으세요. 됐죠? 여기까지 썼어요? 네. 됐어요? 그러면 요거까지 마무리하고 풀 시간 줄 거예요. 왜냐면 이거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그냥 끝내버립니다. 갑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3cm인 원에 내줘봐. 원대 자 화면 잘 보세요. 원대가 또 진짜 완전 죽이게 그래요. 완전 동그래요. 보여줄까요? 자 헐 자존심이 허락할 수가 없어요. 아 나 원 원래 되게 잘 그리는데 원 잘 그리면 사이코래요. 맞아요. 사이코로 원 원이 진짜 잘 그리네. 됐습니까? 자, 그려놓고 대각선 나부랭이가 그려지고 원의 중심이 그려졌고 여기는 13입니다. 즉, 요 직각이고 직각이죠. 왜? 지름에 대한 원주각, 중3 때 배웠는데 지름에 대한 원주각 90도 까먹었죠? 지름에 대한 원주각 90도. 그래? 자, 그러면 자, 그리고 둘레의 길이가 34래요. 둘레가 몇이래니? 34. 자, 우리는 직각이 보이면 어떤 할아버지가 생각나야 돼요? 피타. 왜 할아버지가 생각나야 돼? 어떤 할아버지 생각나야 돼? 피타 할아버지 생각나야 돼요. 피타 할아버지. 피타 할아버지가 선물 줬어요? 아니죠. 뭘 가르쳐줬어요? 빗변의 제곱은 공식을 줬어? 나머지 제곱의 아까 같다를 주셨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둘레가 34니까 여기 길이 모르니까 X야. 여기는 Y야. 자 잘 봐라. 잘 봐라. 우리의 얼마나 띨빵함을 여기서 여실히 보여줄 수 있어요. 블루투스로 들어가니까 너네들이 합창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기 안 하면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X 플러스 Y는 몇이야? 왜? 14. 풀만 13. 내가 여기다 17을 쓰면 왜 그러지? 아, 저거에서 말아요. 둘레? 둘레에서 나는 게 이해했어요. 뭐야? 아, 그렇구나. 아니, 나는 이 왜? 아니, 둘레 나는 게 맞더라고. 왜? 뭐야? 아. 야. 알겠다. 내가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 여기가 4야. 여기 2야. 그럼 여기 몇이야? 네, 4. 4야? 여기는? 2. 그럼 이 전체 둘레는 몇이야? 10이지. 아, 12냐? 12. 12지? 네.
그러면 요 둘레의 얘는 요만큼은 반이니? 맞아요? 네. 반이니까 몇이야? 6이지 둘레. 네. 그러면 이만큼은 전체 둘레의 이러면 반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반이니까 전체 둘레의 반이라고. 저 원의 둘레 아니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됐죠? 원의 둘레 맞으면 파리가 있었겠죠. 아, 뭐 아는 게 없어요. 대단하세요. 어, 예, 카메라 가까이 있어가지고 블루투스 멀다고 막 질러버리는 것 같은데. 자, 어,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됐습니까? X 플러스 Y가 17인 거 이해 가냐? 네. 언더더시? 네. 나이스? 그러면은 피터 할아버지 생각 나 안 나? 나요. 어떻게 생겼는데? 아, 그랬어요. 자, 불러줘요. X.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몇인데요? 169, 나이스? 네. 13의 제곱. 아, 맞아요. 직각선 의견 보이니? 어, 이거의 제곱 플러스 이거의 제곱이 이거의 제곱이잖아. 어, 새끼들이 완전 버퍼링 쩔어요. 어, 완전. 로딩 중. 계속 로딩 중이야. 계속 로딩 중 하다가.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 여기까지 됐죠? 이것도 연립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이스? 네, 이거 연립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 Y라는 놈이 17-X, 왜 X 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놈 시키고 여기다가 싹 집어넣어가지고 전개해가지고 하면 X 값이 먼저 튀어나오겠지, 그지? X 값 튀어나오면 그럼 Y 값 튀어나오면. Yes. Understand? 김병구 알아야지.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네. 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네. 자, 똑같은 문제 확인 체크 밑에 쭉 있는데 여기 주의사항 있어요. 자, 13번 문제 주의사항. 각 자리 숫자의 합이 5인 세 자리 자연수가 있어요. 세 자리 자연수에다가 줄그세요. 세 자리 자연수를 어떻게 쓰시면 돼요? X, Y, Z로 쓰면 돼요? X. 아이, 똘똘해요. 100X 플러스 10Y 플러스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안 틀립니다, 그러면.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어이, 애기들. 자, 253페이지 보이시죠? 210, 211 보여요? 시작하시고요. 연습문제 숙제예요. 자, 내가 6월 6일 날 뭘 할 거냐면 미리 얘기해 줄게요. 공통근과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 그 다음에,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연습문제 숙제 나가실 거고요. 한 장 넘기면 부등식 초입 부분 들어갑니다. 부등식은 언제까지 끝낼 거냐면 6월 10일 일요일까지 모두 다 맞출 겁니다. 무슨 말인데? 부등식은 처음만 이해하면 쉬워요. 알았습니까? 알았죠? 그리고 6월 1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너네들이 복습을 하면서 개별 질문을 할 겁니다. 알았습니까? 유물이식은 내가 수업을 한번 시원하게 해줍니다. 이유는 까먹었기 때문에요. 기억 날 리가 없어요. 알았죠? 자, 지금부터 빨리 풉니다. 시작. 연습문제까지 네. 256. 안 풀어놓으면 지 손해예요. 그리고 이거 받을 사람 미리 얘기하세요. 미리 줄게요. 그러면 지금 풀 수 있는 거 미리 풀면 돼요. 받을 사람만 손 드세요. 받을 사람. 그리고 이거 잊어버리면 두 번은 못 만들어요. 나 죽어도 못 만들어요. 나 진짜 두 번째부터는 너네 이거 저거 구입하세요. 30만 원이에요. 뭐요? 알았죠? 얼마라고? 30만 원. 나 다 줄게. 누군 안 받았어요 이럴까 봐 다 줄게. 자, 됐죠? 거기 있는 게 너네 시험 범위 방정식하고 부등식 두 단원만 있는 거예요. 이거 뒤에 답안지까지 달아놨어요. 이거 모르는 거 어차피 질문 다 하셔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나 분명히 30만 원이라고 했어요. 얼마라고? 30만 원. 오케이. 두 번 잃으면 300만 원이에요. 알았죠? 자, 강의가 끝났네요. 턴업. 스탑. 조용히 해. 인공지능. 가는 거예요, 지금?